긴 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꽃 구경 많이 하러 가시죠?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천희롱 축제가 경기도 양주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경기도 양주의 한 공원.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폭염에 기세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꽃도 너무 좋고요. 뭐 천희롱, 뭐 코스모스, 칸나 엄청 좋고 특히나 하늘이 너무 너무 파랗고 날씨가 좋고. 예뻐가지고요.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가을꽃 축제인 양주 천만송이 천희롱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드넓은 공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 너도나도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양한 꽃들도 있고, 그다음 다양한 테마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기대를 걸고 와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 천희롱과 핑크뮬리, 장미와 코스모스 등 사랑스런 가을꽃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최대 축제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다음 연인들과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꽃도 많이 구경들 하시고 특별한 그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축제엔 초대 가수 공연과 버스킹 무대, 꽃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입장권을 갖고 인근 음식점을 방문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사흘간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